김아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금강 이문의 다육에 왔습니다. 신제품이요. 신상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꽉 찼죠? 저 2층에도 있고요. 1층에도 아주 꽉 찼습니다. 이제 매주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꽉 찬 매장. 네, 도매하시는 사장님께서도 희소식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건이 왕창 들어옵니다. 가격도 좋고요. 당근 가격도 좋고 다 군생이고요. 에어니움 속들 금강 이문의 다육 하면요 뭐가 생각나세요? 에어니움 속이 생각이 나고 롱철아 그리고 군생 맛집입니다. 가격은요 어디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여러분께서는 그런 기회를 스마일 다육을 통해서요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메인 화면이 오늘 메인 있어요. 오늘도 메인이 있고요. 메인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구 이뻐라. 아구 이뻐야.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몽블랑이에요. 가격은요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다 3두, 4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몽블랑. 이렇게 군생들입니다. 군생들인데 와, 색감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요 더 착해요. 12,000원. 네, 삼두거든요. 삼두 군생인데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어저께 받아가지고 흙에 바로 꽂아 놓으셔가지고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중에 정말 변이가 왔고요 철화가 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아이가 철화 성질을 좀 가졌는지 보시고 골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 몽블랑 12,000원입니다. 오리온이라고 해요. 오리온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33,000원이고요. 이것 보세요. 뺑 둘러가면서 완전히 군생이죠. 목도리 군생입니다. 이렇게 뭐 세상에 화면 꽉 찼어요. 이렇게 이쁘고 멋있어요. 우리 다육이들이 이렇게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아이가 오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손톱이 약간 손상이 돼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장점은 너무나 깨끗하고 어여쁩니다. 이런 아이들 뭐 손톱 걱정하지 마시고 키워주세요. 하엽져서 다 나갑니다. 오리온이고요. 이렇게 큰 화분에 한가득 된 오리온 요 아이는 33,000원이고요. 옆으로 살짝 와보겠습니다. 지금은 프리딩딩 하지만 빨갛게 익어갈 벤바디스 교배라고 그래요. 교배종인가봐요. 벤바디스 교배종이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요 아이는요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아주 양 땡글땡글땡글 자라고사처럼 삐쩍삐쩍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군생입니다. 너무나 멋진 군생. 우리 초보님들 이런 거 보시면 눈이 땡그레질 거예요. 그쵸? 너무 예쁘지만 지금은 푸르지만 색깔이 엄청 고와질 거예요. 이렇게 군생이거든요. 이런 아이고 제가 하나를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안에 보시면 뿌리가 나와 있고 이걸 말려가지고 뿌리를 잘라가지고 또 말려서 왔기 때문에 뿌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이제 식재를 해주시면 뿌리는 금방 나오고요. 물을 조금 주다 보면 완전히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러면요 얼마나 그 세력을 받으면 이뻐질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네, 벤바디스 교배 18,000원입니다. 네, 여기 또 있어요. 또 땡글땡글한 군생들이 왔어요. 이 아이는 일본 환타라고 하고요. 가격은 11,000원입니다. 일본 환타. 네, 맛있는 환타가 아니고 다육이 환타예요. 일본 환타. 색깔이 진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있죠. 너무 매력적인 아이예요. 일본 환타. 이렇게 둘, 넷, 여섯 개. 얼굴이 여섯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뭐 다섯 개도 있고요. 세 개짜리도 있습니다. 두 개짜리도 있을 거고요. 네, 주문을 하시면 큰 얼굴부터 해서 네, 택배가 나갈 거니까 이걸 보셨다면 빨리 네, 핸드폰 네, 문자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쁜 아이 일본 환타 요 아이는 11,000원입니다. 요 아이 배반의 장미라고 합니다. 배반의 장미 12,000원. 너무 좋죠. 가격이 세상에. 하나 뽑아볼게. 이모님 몰래. 이렇게 배반의 장미 가격이 너무 착하죠. 그때 동호법사금부터 해서 이렇게 12,000원짜리 애원님들이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구매하시는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네, 저도 소개하는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요 아이는 배반의 장미라고 하고요. 이렇게 애원염 속 아이입니다.
이렇게 층을 지면서 아이가 자라죠.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스마일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러우예요. 러우 색감 보세요. 요 아이가 색감이 이렇게 이쁩니다. 근데 가격은요 8,000원입니다. 우리 초보님들 이거 얼른 키워보세요. 정말 이쁜 아이거든요. 러우가요 이렇게 성질이 철화 성질을 갖고 있어서요. 키우다 보면 쌩얼도 네 철화가 되고요. 아니면 분질 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철화도 예쁘고 쌩얼도 예쁘지만 네, 저는 참고로 쌩얼을 더 좋아합니다. 철화, 네, 철화 좋아하는 스마일이 철화를 싫어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는 네, 철화로 자라는 아이 러우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히 얘는 날씨가 뜨겁잖아요. 한여름 됐다가 한여름 좀 지나서 찬바람이 살짝 불잖아요. 그러면 이 색상이 최고로 예쁩니다. 러우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거든요. 우리 초보님들 러우 빨리 잡으세요. 창아이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미스트로 완전히 빨간 아이죠. 얘가 묵잖아요. 땡글땡글 해가면서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입장도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묵혀보세요. 아미스트로 정말 멋있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는 12,000원이에요 지금 뿌리가 다 내린 상태예요. 이렇게 변이성 있는 아이도 있고요. 저도 이렇게 변이성 있는 거를 참 좋아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매장 가면 어디 변종 없나 하고 네, 막 헤매고 돌아다닌 저기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요 아이도 약간 입장 변이가 생기고 있고요. 요 아이는 입장 변이가 완전히 왔죠. 요 아이는 아메스트로 달달 묵으면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 아메스트로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염자학과 아이 소개에 네, 들어갑니다. 요 아이는 신화 월금이라고 해요. 가격은 14,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라인 따라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라인 네,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있고요. 네, 금줄이 너무 예쁘죠. 네, 염자과 아이들은 하나씩은 키워보셔야 하는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야 부자가 된답니다. 네, 신화월금 너무 예쁘죠. 금기가 너무 예뻐요. 노랑색이 너무 네, 황홀할 정도로 예쁜데요. 이렇게 햇볕을 잘 받으면 이렇게 빨갛게 립라인을 그려주니까요. 아이도 나무 수형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화분을 조금 큰 데다 넉넉하게 심어주시면요. 이 아이 금방 또 대품이 될 거예요. 신화월금 작은 아이는 14,000원이고요. 큰 아이는 20,000원입니다. 큰 아이 요 노랑 빛 도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20,000원이거든요. 아우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우리 다육이 집사들은요 팔도 튼튼해야 되는데 직업병이라고 튼튼한 사람 별로 없죠. 예, 이 아이는 큰 사이즈 20,000원짜리인데 이렇게 커요. 화면 한가득 들어오고 있죠. 너무 이쁜 아이 신화 월금 이렇게 금 좋아하시면 이 아이도 키워보세요. 키워서 예쁜 꽃도 보시고요. 예쁜 노란 금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화 월금 큰 아이는 20,000원이고요 작은 아이는 14,000원입니다 미인 종류 아이 하나 소개 들어갑니다. 요 아이는 홍미인. 와 이거 계단형이죠. 안에 보면 자구들이 파글파글합니다. 홍미인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보세요. 완전히 보라돌이 보라돌이 보라돌이도 보라돌이지만 이거 자구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이쁘죠. 이렇게 계단형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아래 1층으로 뭐 중간층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지금 뿌리를 내렸을 거예요. 네, 이렇게 뿌리 내린 아이 받으시면 바로 예쁜 화분에 식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눈과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이 너무 예쁜 아이 홍미인 미인 종류도 하나 키워보셔야 돼요. 우리 초보님들 미인 종류 겁먹지 마시고 키워주세요. 미인 종류 아이들은요 여름에는 좀 박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마사를 좀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물을 약간만 주면서 키우면요 요 아이들 아주 땡글땡글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홍미인 도전해보세요. 네 이렇게 이쁜 아이가 또 왔어요. 요 아이는 폴덴시스 가격은 9,000원입니다 색감 예술이죠. 폴덴시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쁜 군생 얼굴 수준 보세요. 3개 이상 되거든요. 3개 4개 5개 뭐 많은 얼굴은 6개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색감이 이쁜 아이가 왔어요. 이렇게 색감 이쁘고 네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물든 상태로 중국에서 왔다는 게 아 놀랍습니다. 어머 얘는 얼굴이
철학과 들려다 말았나? 너무 예쁘고 신기하죠? 우리 다육이들 이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폴덴시스고요. 색깔이 아주 강렬합니다. 강렬한 색상 폴덴시스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아이 아르제입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12,000원인데요. 12,000원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예, 너무 예쁘나 아르제고요. 아르제는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더군다나 군생인데 싫어할 이유가 없죠. 세상에 이렇게 알들이 많습니다. 와 세상에 이거 보세요. 네 목대도 요 아르제는요 목대도 약간 보여야 해요. 그래야 정말 멋진 아르제가 되는 겁니다. 와 예쁘다. 예. 너무너무 예쁜데 요 아이도 좀 품어가고 싶어요. 네 품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었고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런 군생인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여러분께서 주문하셔서 예쁜 선반 위에서 여러분의 농과 길을 입을 행복하게 해줄 아이들입니다. 네, 초보시라면 혹시라도 식집사가 처음이시라면 요 아이들로 네, 시작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